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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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부치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배울 강의는, 딸기부치님께 개인과 1대1 개인 비트박스 과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비트박스! 박수! 제요. 네. 자, 오늘은, 제1강 비트박스 기본, 킥, 하이햇, 스네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킥, 킥! 킥, 하이엣, 하이에, 스네어. 스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네. 딸기머치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만 할줄 알아도 어디 가셔서 나는 비트박스를 잘한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일단 킥부터. 자, 방법은 푸라는 발음으로 후. 입술을 입술에 힘을 뺀 상태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마찰음을 통해 뱉습니다. 아니, 방구 내는 소리 말고. 자, 자연스럽게 그냥 뱉으면 돼. 네,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자, 두 번째, 하이엣. 자, 따라 합시다. 하이엣. 하이에. 네, 하이엣은, 딸기모찌님께서 길을 가다가 침을 뱉을 때 내는 소리예요. 딸기모찌님이 평소에 잘 하시는 소리. 아니야, 진정한 양아치는 그렇게 뱉지 않죠. 오케이. 아, 역시, 제일 잘 하시네. 역시. 역시 길거리에서 한두 번 하신 솜씨가 아니라서. 아니, 그게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스네어입니다. 스네어. 이게 제일 어려워. 자, 아까 킥 배웠죠? 킥을 반대로 이제 빨아들이면 됩니다. 자, 킥이 이제 뱉는 거였죠? 이건 반대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걸 빨아들이는데, 이거를 스타카토로.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데? 저 합쳐볼까요? 오케이, 자. 봐봐요.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저는 안 어울려요. 제가 아니야. 하는 게 있어요. 아, 해봐요. 그러면 뭔데요? 딸기무침이 비트박스를 한다고요? 네, 봐봐요. 여러분은 지금 딸기모찌님의 정신분열증을 듣고 계십니다. 뷰티 필요했니? 그럼 보여주세요, 한번. 자, 이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있는 비트박스를 할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제일 기본. 아, 근데 왜 다들 북치기 박치기 알아요? 북치기 박치기도 맞는 말이에요. 북치기 박치기. 자, 북치기 박치기로. 해봐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해요? 저는 합동 비트박스 해볼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비트박스를 하면, 네. 아니다, 멋진님이 비트박스를 하고 제가 위에다가 스크래치를 할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이 리듬으로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네. 빨리 계속. 아카펠라 한번 해볼래? 아카펠라? 네네네네네. 두 명에서 아카펠라 최초로 시도합니다. 어떡해. 자, 처음에 딸기맞자님이 그럼 제가 하고 뭐 이렇게 할 소리야 이거. 네. 아아아 구행, 아 구행. 아,
아니 이게 뭐예요? 두 명에선 역시 지금... 아카펠라가 되지 않는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뽀뽀뽀 계속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기 멋지님, 아 이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생각났다. 네네네. 제가 랩, 비트박스를 하면 거기다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네, 그럴게요. 오케이. 자기 멋지님의 랩입니다. 최초로 듣습니다. 스트래핑 여러분, 갑니다. 네. 니들이 개맛살아. 니들이 언제 맛살 알아? 니들이 되게 맛을 알아. 엄청난 실력이시군요. 네. 아, 재밌네요. 네, 다음에도 가르쳐 주세요. 네. 이것으로 딸기모찌님께 네. 개인 비트박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엽고 상큼한 딸기모찌였습니다. 안녕. 박서피리도요. 안녕.